오늘의 주제는 험담에 대한 얘기예요. 우리는 주변 사람들부터, 아는 지인으로부터 험담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. 어떤 신부가 있었다는 거죠? 그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그 가부댁에 들락거리는 거예요. 가부댁에. 그것을 이웃 그 주민들이 보고 아주머니들이 보고 비난했다는 거예요. 아니 신부님이 가부댁에 들어드는 거 이거 불륜 아니냐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가부가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. 아 신부님이 그 가부댁을 아픈 가부댁을 가난한 가부댁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집을 들락거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케어도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문 퍼뜨렸던 그 아주머니들이 와서 신부님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신부님이 어떻게 했어요? 깃털을 좀 가져오세요. 그래서 깃털을 가져오니까 이거를 확 뿌리는 거예요. 이거 전부 다 다시 회수해 오세요.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뭐라 그래요? 이거 불가능합니다. 어떻게 깃털을 회수해요?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한번 나가면은 주워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. 세 사람을. 한 사람은 누구예요? 험담하는 사람.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험담 대상이 되는 사람. 또 한 사람은 그 험담을 듣는 사람. 세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책에 봤어요.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 해보세요. 저를 갈게요.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 총 쏘는 듯이. 자, 이 험담하는 거예요. 상대방에게 험담하면 그 사람도 한테 손을 쏘는 거죠. 험담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하늘에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세계가 자신한테 항의해서 온다는 거예요.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. 김유경 형사 맞죠? 얘기 들었죠? 예. 김유경 형사 그랬잖아요. 자기가 피곤해서 굉장히 막 깨제재 할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아, 저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외모도 엉망으로 가꾸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저 모양인가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. 여러분 아시죠?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?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, 장모님? 역지사지. 네,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거죠. 그 김건모의 이런 노래 있어요, 여러분? 그런 핑계를 대지 마,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. 이런 노래 있죠. 뭐 레게 음악이 이게 굉장히 히트 쳤었어요. 기억나시죠? 네. 그처럼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 상대방을 험담하고 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아셨죠? 예. 그럼 제 강의 요구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이 험담, 본인이 받은 험담 때문에 상처받은 일, 혹시나 살아보다가 어떤 사람을 험담해가지고 상처 주는 일이 없나 그런 거를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